네, 위장 폐업 의혹을 받던 마인드 프리즘이 파업을 예고했던 오늘 폐업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폐업에 동의했던 비노조 직원들이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폐업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마인드 프리즘 사측이 예고한 폐업일은 오늘이지만 당장 폐업 위기는 넘겼습니다. 회사를 설립했던 정혜신 전 대표가 비노조 직원들의 폐업 중단 의사를 확인해줬기 때문입니다. 마인드 프리즘은 지난 2월 공동대표가 사임하며 주식을 전 직원에게 N분의 1로 배분했습니다. 따라서 폐업 등의 결정에는 직원들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폐업을 주장하던 비노조 직원들이 폐업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일단 폐업 위기는 면했습니다. 노조원들이 폐업 철회, 전 직원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0일 만의 일입니다. 비노조 직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농성장으로 와서 그 결과를 또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준 것이 비노조원들도 폐업 절차를 중단하는 과정이 맞다라고 하는 의사를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하지만 폐업이 오늘 이뤄지지 않았을 뿐 여전히 폐업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노조와 정혜신 전 대표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해 사측과 비노조 직원들의 동의를 구했지만 아직 합의서에 사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는 폐업 예고와 해고 예고 통지를 철회할 것과 노조 비노조 직원 동수로 구성된 마인드 프리즘 정상화 위원회를 만들어 6월 15일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노조 직원들은 폐업 예고와 해고 예고 통지를 철회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상화 위원회의 구성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정상화 위원회를 노조, 비노조 동수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비노조 직원들은 전 직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자칫 회산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노조 직원들의 의견만 반영될 수 있다는 게 노조가 우려하는 점입니다. 다 다수결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이것이 어쨌든 폐업으로 회사가 문 닫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근데 이 구조를 가지고 다시 2차로 다시 회사를 회생하겠다. 이런 국면에서 폐업까지 나온 마당에서 그 구조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그냥 반복될 수밖에 없고. 오전 회의 후 합의서에 관한 연락을 주겠다던 비노조 직원들은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셀프 폐업을 주장하던 비노조 직원들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본인들은 폐업을 원하지 않지만 김영옥 대표가 이 직원들의 임금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냥 폐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